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황 관련해서 간단한 요약을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테이블은 어제도 보셨던 거와 똑같은데, 주요 국가들의 지수 움직임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었었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날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존스, S&P, 나스닥 순으로 지금 하락폭이 크고 있는데, 이 경우는 몇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 워낙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어제 하루만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봤던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그런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이제 뉴스가 미국의 코비드 백신이, 여러 가지 백신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J&J,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잘 지난주에 FDA 긴급 승인을 받았고요. 해당 백신이 머크라는 제약사가 생산을 도와주면서 그 백신의 공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J&J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백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번만 이제 맞으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백신의 보급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 그렇다면 경제가 조금 더 빨리, 생각보다 빨리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지난주 혹은 그 전주에 있었던 해당 기대감이 만연했을 때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뭐였죠? 그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일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오늘 조정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COVID-19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시점은 WHO에서는 2021년 말까지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기는 하고 있습니다. 백신 뉴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금융 당국자가 해외 금융 시장의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보면은 해외 금융 시장들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우려된다 라는 이제 내용의 발표였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지난해 말, 올해 초 현재까지 계속 중국 본토에서 국외로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그 대표적인 이제 수혜 지역 중에 하나가 홍콩인데, 이제 중국 내에서 계속 외부로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되다 보니 결국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응 방편 중에 하나로 그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불안감이 어제 시장에 있었습니다. 결국 해외로 나가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의 금리를 인상시키는 방법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 페드 같은 경우는 현재는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금리를 실제로 인상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혹은 실제 인상한다면 나머지 국제 공조, 중앙은행 정책금리 차원에서 국제공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불안감이 다시 어제 좀 슬그머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사실 WHO로 대변이 되던 글로벌 다자주의, 이런 글로벌 국제공조 같은 경우 사실 많이 무뎌졌어요. 많이 무뎌졌고,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금리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봐야 되는 ETF들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S&P 500이 이제 미국 대형주 ETF가 되고, 그 금리 인상했을 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TF들 중에 하나는 은행주 관련한 ETF입니다. KB 같은 경우가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은행주 관련 ETF인데, 지금 보시면 지난해 S&P가 이렇게 반등하는, 하늘색으로 반등하는 구간에 은행주는 굉장히 이제 사실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11월부터 빠르게 픽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1년 수익률도 이미 S&P 500보다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3개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연초 이후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주 ETF가 일부 작은 포션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캐치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 이제 SPY는 S&P 500 지수고 VG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미국 기술주 섹터 펀드인 ETF인데, 물론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기술주가 S&P 500보다 성과가 좋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연초 이후만 놓고 본다면 이제 지수가 1.3% 오른 구간, VGT 같은 경우는 0.77%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상승 원동력이 굉장히 둔화됐다 라는 걸볼 수가 있고, 최근에 결국 많은 테마성 ETF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성 ETF들 같은 경우는 기술주 관련 한 포커스가 많이 된 그런 ETF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ETF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ETF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US 라지캡 대형주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누적으로 보면 성과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1년만 하더라도 25% 이상 성과가 저희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희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 이후에도 일반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인공지능으로 종목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만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IT 섹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헬스케어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종목 변경을 했을 때 보면 조금 더 전통적인 이제 소매 업종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뉴스로 이제 글로벌 시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